여정현의 한국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여의도 더현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은 영업 면적만 27,000평인데요. 2022년 9,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파크원 건물은 69층 333m로 총 2조 3천억 원의 건축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인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백화점은 7층까지 있으며 7층부터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6층에 아름다운 이탈리아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7층 북쪽에서 여의도 공원과 국민일보 사옥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서는 멋진 콘라드 호텔과 국회의사당 돔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이탈리아풍 시장, 메르카토, 와인, 비노, 국수, 파스타, 커피숍, 카페, 아이스크림, 젤라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7층 장식은 푸른 초원, 하얀 눈, 붉은 피를 상징하는 이탈리아의 일드리콜로레를 연상시킵니다. 7층에 있는 리스토랑테의 이름도 이탈리로 되어 있습니다. 6층 카페에서는 이탈리아식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둥근 미국식 피자보다는 이탈리아의 포카차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7층의 리스토랑테 에오는 이탈리아어 1인칭 대명사 이오를 연상시킵니다. 물론 이탈리아 문화를 존중하지만 베트남 음식과 다양한 한식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 지하 2층에는 정말 많은 이탈리아 와인들이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밀라노의 의류는 아주 유명하지만 백화점은 매출을 위해 파히 콜렉시옹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를 존중하지만 지하 2층에서는 뉴욕 브롱스에서 시작된 힙합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60년대 반항적 문화와 함께한 반스도 지하 2층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과 와인이 비록 유명하지만 전자제품은 LG전자 등 한국 제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LCD 글래스 내부를 수리했었는데요. LG전자는 정말 얇은 시그니처 TV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의 여러 장식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씨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RM을 담당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엑스박스 게임패드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디오 아트는 컴팩트한 아이패드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높은 희도의 마이크로 LED로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사로잡는 다양한 캠핑 용품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의 초대형 백화점 더현대 서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